구별하네. 그리고 불효자는 웁니다. 그럼 꼭 부모한테 못하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딱 노래 제목만 들어보면은 다 알아요. 자, 우리 저기 사장님 좀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죠? 아, 여기 형님이? 아, 그럴 것 같아요. 자, 보릿고개 한번 해드리고 북 한번 칩시다. 상암버섯 진우를 사드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시다. 출발! 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팬분들이 이게 목에 차고 있는 그 캐릭터 있죠, 캐릭터. 네, 삼식이 캐릭터 이거를 어디 저기 회사에서 딱 보고 저거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캐릭터를 상품 속으로 좀 키우자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핸드폰 케이스, 그 다음에 무릎 담요 뭐 이런 것 등등 지마켓, 그 다음에 옥션,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기 그,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제 여기 캐릭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핸드폰 케이스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지마켓 옥션에서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무릎 담요 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열쇠고리,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받침, 네, 문제 이런 거 등등 하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왜 복이 있다고 그러냐면은, 내년에 또 CD가 나옵니다. 네. 이제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도, 물론 갖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지만은, 고속도로 휴게소, 아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제 CD가 아마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제 복이 있다고. 올해는 참 복이 터진 거고, 원래는 그 이 캐릭터가 원래는 제가 4명, 그 전에 그 4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혼자만 해자.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갖고 판매를 이제 내년부터는 지마켓 옥션에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옥션이나 지마켓 할 줄 아시죠? 다들 핸드폰이 없나? 네. 하여튼 뭐 내년에 나오면은 네, 구입을 해보세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어디였어요? 네, 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들 샘플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네, 샘플이. 여기 시발이 벗어. 자, 네, 자, 여기. 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여기 오른쪽에 우리 그 명품 삼식이 카페 회원분들인데, 저는 좀 특이하게 딱 300명만 받습니다. 딱 300명만 받기 때문에 누가 이제 또 가입을 하시면은 좀 대기를 합니다. 그 300명 중에 한 명이 나가야지 그 다음에 대기하는 사람이 또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카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명품 삼식이 분발하고 딱 찍으시면은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참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저희들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참 다 인상이 다 지랄 같죠. 네. 네, 다 좋아요. 네, 성격도 좋고 진짜로 뭐 소통도 할 수 있는 그, 왜냐면 이분들 다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저희들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친해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관계가 됐는데, 안 보면은 이제는 막 서운하다고 그래요. 맞죠? 네. 혼자만 아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장구하고 부가 한번 치고 난 후에 우리 바로 가수 모정희님의 인생 노래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너무 긴데. 자, 가봅시다. 음악 출발 갑시다.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즐겁고 그러는데 진짜 하는 사람은 굴뚝이 쳐야 돼 진짜. 아 뭐 어떻게 잘해요? 오늘은 뭐밖에 안 보인다고?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는데 자, 나 그러면은 노래 하나만 부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분이 오늘 아까도 팁을 주시고 지금도 주시는데 총 금액이 6,000원입니다. 자, 고마워요. 네, 기억력 좋아요. 아니, 근데 5,000원이든 5만원이든 만원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봐봐요, 저희들은 만원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잠시 안내 나 그러면은 노래 하나만 부르고 우리 가수 모정희님 인생 주인공 바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분위기를 좀 띄워놓고 모셔드려야죠. 좌석에 자. 앉으시면 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희한한 것 자리에 같아요. 앉지 않으시면 정이 없고요. 자, 자리에 가면서 노래를 그거 하나 부르고 갈까요? 우리 여기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는 노래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내 기름을 불러주세요. 삼시기! 네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분들도 이게 지금 이렇게 나 이거 지금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면 삼시기 이거 하는데 딱 3년 걸렸어요. 3년.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내 기름을 불러주세요. 삼시기! 예예 고마워. 누가 사시기라고 했어요. 내 귀가 잘못됐나? 이게 사식이라고 들리지. 자, 보세요. 저희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또 가수 모정희님의 팬분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인생 주인공 가수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쟤네들 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이 가수 모정희님은요 진짜 의리 때문에 이 라이브 공연단 우리 저기 봉필이 단장님하고 이 삼식이 의리 때문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오늘 또 저녁에 서울에서 방송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하고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다. 의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의리 때문에. 자, 한 번만 다리가 허들리고 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해자고 했는데 피곤하대. 자,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웃지라는 게 독한 년이야. 이런 아니 뻔히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데 웃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저기 하는 맛이 나지. 어? 뭐라고? 어저께 했다고? 어떤 놈아 봐. 자, 한 번만이라는 노래 한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 지금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일 빠른 거는요 안산 로데오 거리 축제 이렇게 찍으시면은 오늘 공연했던 이 내용들을 핸드폰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닉네임을 다 말씀드리기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방망이입니다. 방망이요? 방망이. 이름도 지랄하네. 방망이. 예, 유튜브에 방망이라고 찍으시면 되고 우리 저기 김수윤인가? 예, 어디 갔지? 예, 여기 김수윤 하여튼 로데 예, 찍으시면 되고 우리 여기 장털보 예예 장털보 그 카메라 영상감독 여기 찍으시면은 다 나오고 예 여기 여기는 시발고 누굴 찍는 거야?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여기 우리 저기 닉네임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나그네 나그네 예 그리고 여기 앞에 가운데는 포카혼터스 예 여기는 삼식이 분반 전용입니다. 예 전용이야. 왜냐면 제 부인이니까. 예. 자, 한번 가봅시다.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할 줄 알았죠. 자, 한 번만 한번 가봅시다. 출발! 가자!
아, 잠깐만 끊어봐요. 나 지금 정신없나봐요, 진짜로. 나 미쳤나봐요. 아니, 지금 막 상한고설. 그 다음에 저기, 내가 뭘 팔았죠, 또? 어, 후크. 그것만 팔. 아니, 세상에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남의 물건만 선전해주고, 우리 물건이 뭐예요? 엿. 아니, 근데 내가 엿 안 팔았어요? 나 미쳤나봐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 표정들을 보니까 엿 먹고 싶은 표정들이었네. 나 그걸 몰랐네. 아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분들 좀 내려와 주세요. 왜냐면 이제 가게 문 오픈했다고, 예, 손님들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엿은 하나에 3,000원, 두 개는 5,000원. 나는 엿이 좀 맛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어린이한테 준 거, 복분자 제리. 그것도 판매를 합니다. 자. 돈을 안 꺼내. 돈을 꺼낸다 실시에. 네, 3,000원. 만 원짜리가 부담스러우면은 엿이라도 하나씩 팔아주세요. 자, 갑시다. 출!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마디를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내가 바보야. 사랑하고 싶어요. 한 번만 내 기림을 불러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내가 바보야. 사랑하고 싶어요. 한 번만 내 기름을 불러주세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